강원 동해안 최북단 지역인 고성군에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운영되지 않아 교통 오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고성군이 동해고속도로의 고성 연장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고속도로의 북쪽 종착지인 속초 요금소입니다. 기존 동해 강릉 구간이 2016년 11월 속초까지 연장되면서 고성 구간 개통도 기대됐지만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 홀대받는 느낌이라고 좀 할 수 있죠. 뭐 저희 지역은 고속도로나 철도 자체가 없고 숱하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갈망해 왔는데.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동해선 연장 반영이 추진됐지만 춘천 철원 고속도로보다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고성군은 군비 1억 원을 들여 속초에서 끊긴 동해고속도로를 고성까지 연결하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교통수요 등 단순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과 남북관계 등 고속도로 연장이 왜 필요한지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고성군은 또 사업비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철도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2027년 말 완공되는 동서고속철을 속초를 거치지 않고 고성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2027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속도로도 이 시기에 맞춰서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고성군은 올 연말을 전후로 나오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사업 성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